5라운드입니다. 이동훈 선수와 장혜지 선수의 대결. 자, 앞서 보내드렸던 대국, 이 박종원 선수와 커제 선수의 대국은 박종원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자, 현재까지 4승 1패를 거두고 있고요. 커제 구단에게 유일한 패점을 안긴 선수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주장전에서 커제 선수가 4전 전승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것도 딱 맞게 됐죠. 자, 오늘 이동훈 선수도 승리를 거둔다면은 정말 기분 좋은 5라운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근데 거의 잡은 것 같아요. 네. 예, 이 대마 수상전에서 승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 집게 되면 뭐 여기 잡히게 되면 뭐 지금은 뭐 개가 할 이유가 없겠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 여기서 한 수 차이라서 조금 박빙인 느낌도 들지만 네. 그래도 여기에서 백의 그 이동훈 선수의 이 방어력 이것을 잘 견뎌내는 힘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막상 상대가 이렇게 버텨왔을 때 또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쉽지만은 않거든요. 아, 어렵죠. 네. 그리고 이 한 곳만 술기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가 또 얽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곳저곳 다 되는다고 바둑을 이겨가는 것이 아니에요. 네. 오히려 뭐 이곳저곳 다 실패해서 바둑을 그렇게 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다 노리다가. 네. 근데 지금은 딱딱 한 곳만 노리면서 제일 좀 안전하면서 좀 위험하지 않게 지금 둔 것 같습니다. 장혜재 선수가 우변 그리고 상변을 움직여 나가면서 뭐 굉장히 상대방을 어지럽게 만들고 버텨갔는데요. 이동훈 선수가 잘 방어를 했습니다. 정확한 수순으로 두어 가면서 깔끔하게 정리를 했고요. 결국에는 한 수 차이로 수상전에 앞서면서 대마 포획에 성공을 했습니다.